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이 미호강 통합물관리 2차 시범사업 수질조사를 금강홍수통제소, 금강물환경연구소와 함께 실시합니다. 조사 항목은 BOD, TOC 등 8항목이며 댐, 저수지, 용수, 방류, 전중후로 나누어 수질을 분석해 수량 증가에 따른 수질 변화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통합물관리는 대청댐 및 미호강 상류 저수지 용수를 생활, 공업 및 농업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류량을 증가시켜 수질, 수생태계 및 수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의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추진과 관련해 충북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생산 연령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이민 정책 추진을 위해 출입국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이민청의 입지는 국토 균형 발전, 행정 능률 및 국민과 외국인의 접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충북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북은 글로벌 인재 유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 등 이민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민자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이 2024 청년 창업 우수 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8개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39세 이하 창업 5년 이내 청년 기업으로 기술, 홍보, 판로, 시설 개선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당 1,6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우수 창업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창업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안정적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등 청년 기업의 성장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북 인재 양성의 거점기관 충북학사가 2024년 서동서울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에 김영환 도지사를 초청해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 지사는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중구 내륙시대의 개막, 의료비 후불제, 출산 육아수당 등을 설명하며 대한민국의 지리, 물류 유통 혁신의 중심인 충청북도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특히 충북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인 중심에 서다를 강조하며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고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충청북도의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지속성장을 위한 콘텐츠 기업 찾아가는 성장 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컨설팅, 기업 정보공시 컨설팅, 법률 자문 컨설팅 등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 있는 콘텐츠 기업, 콘텐츠 관련 예비 창업자, 충북의 문화 원형을 소재로 한 충북 지역 외 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3회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진천군이 꿈틀꿈틀 텃밭 학교를 운영합니다. 어린이들이 텃밭에서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 농촌과 농심을 이해하고 성취감 향상, 가족 간 화합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천시 보건소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실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경로당 복지매니저와 당뇨병 환자, 65세 이상 중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나누어 진행됩니다. 보훈군이 중고등학생에게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자 원거리 통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학교에서 집까지 도로상 거리가 2km 이상인 군내 중고등학생이며 기숙사생이거나 무료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단양군이 찾아가는 지적 민원 처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특수시책으로 시행되는 지적 민원의 경우 신청과 함께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와 접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청주 아트홀에서 3월 16일 오전 11시, 오후 2시와 4시 30분 마술사 최형배의 오리지널 과학 마술 콘서트 시즌 1이 진행됩니다. 과학과 마술의 콜라보 공연으로 어른과 아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연입니다. 관람 티켓은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북문 누리아트홀에서 3월 16일 조황선의 해피 재즈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재즈 콘서트로 스프링 데이 오브 재즈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티켓은 전석 2만 원으로 공연 세상에서 예매 가능합니다.